길을 걷다 보이는 CCTV들. 여러분들은 CCTV가 어디에서 관리되는지 아시나요? CCTV들은 강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서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서통합관제센터 건물로 들어가 보자고요. 강서통합관제센터는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는 체험관이 있으며 3층에는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먼저 체험관이 어떤 곳인지 둘러볼까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강서통합관제센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비상벨이 어떤 방법으로 작동되는지 배울 수 있답니다. CCTV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네, 관제센터입니다. 여기 사고가 났어요. 경찰관을 불러주세요.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강서통합관제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종합상황실로 가볼까요? 스마트시티인 마곡의 이름에 어울리게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사용되는 강서통합관제센터의 종합상황실에서는 강서구의 스마트한 교통, 안전서비스를 관리하고 강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범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와 같은 재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면들과 앞에 설치된 큰 전광판을 통해 강서구의 안전과 교통을 책임지는 강서통합관제센터.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강서구가 더욱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강서구에는 2,400개가 넘는 CCTV들이 있는데요.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하여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우와! 정말 많은 CCTV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네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마트 방범 서비스. 길 가다 보이는 비상벨. 이것을 누르면 지능형 CCTV를 통해 비상벨을 누른 위치가 제공되며 이후 신속한 대처로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재난관리 서비스. 강서통합관제센터는 재난에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경보 방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죠. 강서통합관제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용 CCTV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 목적,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과 같은 여러 가지 CCTV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사실 민원을 해결을 해주는 저희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활용을 해서 해결했을 때 감사하다고 가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럴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강서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루에도 CCTV 촬영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씩 촬영이 될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근처에 있는 CCTV들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사건, 사고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도시 강서입니다.